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성우 하이텍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 최근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견해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인맥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는 각 후보 1위, 여야 1위권을 볼 수 있는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 관련해서 네거티브 전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탈원전이나 그리고 기본주택, 주택 관련한 이런 부분에 이제 관련 테마주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인맥주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테마에서는 정책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실적 가치주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성화이텍 가치 투자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OEM 자동차 부품 제조 부분에서 선두주자로서 현대 기아차와 그리고 한국 GM, 폭스바겐, BMW 등에 공급을 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GM의 수주 물량, 대규모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멕시코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요.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제 이러한 부분이 1분기 실적에도 호실적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타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과 그리고 흑자 전환을 기록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과 실적을 볼 때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이제 공매도 영향으로 약간의 박스권 형태이지만 오히려 향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가 나올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간다면은 안정적인 수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성화이텍의 차트를 보실 경우에 이제 과거에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기아차가 10만 원을 돌파했을 때 9천 원 부근까지 올라온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점인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마무리되고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분기적인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이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은 길게 잡겠습니다. 5,4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성우 하이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